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의심 사례 중 약 65%가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